반갑습니다. 신은길입니다. 아유, 이렇게 멀리서 시국도 참 많이 어지러운데 송년회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됐습니다. 그쪽 사람들 그렇게 놓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 이렇게 또 놓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또 힘을 민초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나는 잘 굴러갈 것 같고요. 하여튼 어떻게 음식 맛있게 드셨어요? 여러 프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임은 제 연주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. 그래서 딱 아담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쁘고 아주 재밌게 사람이 많지 않아도 속닥한 그런 마음으로 아주 한마음 되는 그런 그 모임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. 벌써 11회째가 됐네요.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구에 계시다 보니까 이 자리가 벌써 세 번째 맞죠? 세 번째 됐죠. 세 번째 참 많이 했네요. 그리고 전국투어입니다. 전국투어 1년에 두 번씩 하고 여름 가을에는 이제 우리 운영위원님들 모임이 있고요. 그렇게 해서 1년에 이제 두 번씩 하는데 벌써 11회째니까 몇 년 좀 됐어요. 됐고 지금 와서 보니까 처음 뵈신 분도 계시고 또 자주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던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. 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? 이 자리에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흉을 보는 자리가 아니고요.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삶의 활력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그 뭔가 사회에서 머리가 아픈데 조금 색소폰 훈련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그 색소폰을 하는 그런 거니까 뭐 누가 탓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껏 그동안 하셨던 걸 발휘하시고요. 즐거운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.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